이거 볼 때마다 막 안기고 와? 아주 버릇이네 버릇. 중노심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맛집 때 못 쓰게. 얘네 성인만화 꺼내보고 그럼 안 된다. 아! 이거지. 여기만큼 허름하는데 못 봤다니까. 제가 먼저 왔거든요. 내가 먼저 집었거든요. 이수? 어? 너 누구? 아! 아! 죄송합니다. 저기. 어? 알아봤나? 그 책 내가 먼저 집은 건데. 요? 아. 저 그럼 이거 먼저 보세요. 여기요. 주거라. 라면 먹어라. 네? 아, 저 시킨 적 없는데요. 아,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다 아저씨가 쏘는 거지. 다음에 먹을게요. 오. 이거 특별히 유기농 계란 넣은 거야. 아래 700원짜리. 안 먹으면 섭하다. 그냥 아저씨가 드시면 안 될까요? 나 다이어트 중이야. 그거 내 건데. 죄송해요. 홍삼 주스 좋아하시나 보다.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. 됐어요. 언제 보든 거야? 아니요. 괜찮은데. 이거 낙과체리가 몸까지 막 날려놓고? 넣어서 봐요. 또 만났네. 이런. 왜 안 내려와요? 책 찾느라. 그럼 거기에 그 책 좀 꺼내줄래요? 이거요? 그 옆에. 이거? 좀 더 옆에. 이거요? 언제까지 아닌 척하려고. 너는 알잖아. 이거 볼 때마다 막 안기고 와? 아주 버릇이네 버릇. 아니 올라갔으면 중심을 딱 잡아야지. 올라갔으면. 운동신경이 그렇게 없나? 아주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받침대 못 쓰게 해야 돼. 갑자기 아는 척을 하니까 놀라서. 계속 모른 척 해줄 만큼 내 연기력이 뛰어나지가 않아. 그럼 그때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알아본 거였어? 기억력은 다행히 뛰어나거든. 이게 기억력 좋다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냐고. 왜 눈이야 뭐야? 딱 봐도 넌데 뭐가? 그 얼굴 이 얼굴 완전 다르잖아. 틀린 그림 찾기에? 아니 다른 그림이니까 그렇지.
눈은 다르네. 눈? 그치. 눈이 제일 다르지. 알아본 내가 잘못한 건가? 그건 아닌데. 소문나면 나 도저히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아서. 부탁인데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? 그래? 그래. 모른 척 해줄 리가 없어. 어? 정말? 진짜 그렇게 쉽게? 내가 한가하게 네 얘기나 하고 다닐 사람처럼 보이냐? 그건 아니지만... 굳이 이렇게까지?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뜻이야. 여기 사인. 안 내키는데? 간절하단 사람이 내용은 지옥사역에 나온 거 그대로 베꼈잖아. 그건 급하게 쓰느라... 너 지옥사역 알아? 그 고전 중에 고전이라 아는 사람 드문데? 그걸 어떻게 몰라? 30년 지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작화 스타일. 국내 최초로 옷걸트 호러와 SF를 접목시킨 20세기 최고의 수작인데. 와, 아는 사람 있다니 신기하다. 근데 난 지옥사역보다 그 작가가 이전에 낸 저주의 감을... 대박! 너 저주의 감은 알아? 내가 그거 보고 호러 만화에 빠졌잖아. 나 그거 첫판 사인본도 갖고 있는데. 있다고? 어. 왜? 내가 2년 전부터 저주의 감은 초판 본 고아리가 엄청 수소문을 했는데 그걸 네가 갖고 있다고? 내가 나름 호러 쪽에선 꽤 오래된 덕후거든. 얼마면 돼? 안 내키는데? 간절하다는 사람이 돈으로만 해결보려 그러시나? 너 울어? 설마 이거 만화책 무서워서 그래? 괜찮아. 울지 마. 이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. 나람쥐, 나람쥐. 나는 나람쥐, 나람쥐. 이래도 안 해. 야옹이, 야옹이. 드디어 웃어. 나람쥐, 나람쥐, 난 다람쥐. 너 그거 알아? 울다 웃으면 궁징이 털난다. 난 다람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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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쥐. 이수, 지나가는데 너 여기 있길래. 자, 마셔. 수호신님을 위한 사람은 뭘 못하겠어. 뭐? 수호신? 애들이 네 별명이 세번거 수호신이라던데? 몰랐어? 수호신님? 수호신은 무슨... 그렇게 부르지 마. 왜?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. 내 생을 지켜주는 수호신님. 그렇게 신경 쓰여? 뭐가? 생얼? 여자들 원래 더 차이나지 않나? 너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. 난 유독 심하다고. 완전 극과 극이거든. 별로 잘 모르겠는데. 똥눈인가? 어떻게 모르지?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공부한 화장인데 무려 이 얼굴이 변신하는 거라. 너 입 다쳤었어? 아프겠다. 니네 성인 만화 꺼내보고 그러면 안 된다. 아! 아! 너 빨리 집에 가야지 이제. 시간이 몇 시야 지금?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8시도 안 되는데?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공부나 하라고. 학생의 말이야. 초저녁부터 만화방 들락거리고. 어? 너 공부 못하지? 몇 등이야? 어? 아니거든? 세종대왕 다음 누구야? 3차 준다. 하나, 둘, 셋. 고고종. 400년 어디다 팔아먹었어? 공부 진짜 못하는구만 이거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서 공부해. 아이고. 국물 한 점도 안 남기고 잘 먹어요 우리 주말이.
이름이 주발이에요? 판도라 딸 주발이 몰라? 학생도 여기 오래 다녔는데 옛날에 본 적 없나? 왜? 관심 있어? 아닌데요.